첫 번째 궁금증.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무렵 국내외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3.1 독립만세운동으로 표출된 독립의지를 대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때마침 중국 상해는 교통이 편리하고 일본의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조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29인의 임시의정원 개헌의원들이 중국 상해 프랑스 조개 지역에 모여 1919년 4월 10일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강탈당하며 제국주의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일본의 탄압을 피해 한반도를 떠나 또 다른 제국주의의 산물인 중국 상해 조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부분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생각됩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주요 골자로 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했으며 조직을 구성하고 국무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던 왕정에서 최초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공화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마침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는 국무원과 의정원으로 행정과 입법을 구분하여 조직했으며 국무원 내에는 내무, 외무, 재무, 군무, 법무, 교통 총 8가지 부서로 나눠 운영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 각 부서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유로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령,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재무총장 최재형, 국무총장 이동희, 법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신서구 등을 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령은 5당 2회원의 6 형제들과 함께 경희대학교의 전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으며 신흥무관학교 초대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동령이 설립에 참여하고 초대교장으로 역임했던 신흥무관학교는 의열단장 김원봉, 동양척식회사 및 식산은행 폭탄투척의거, 나석주를 비롯하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대표적인 독립군 육성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승만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내무총장 안창호는 신민회, 흥사단 등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을 조직했으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실력양성운동에 헌신했습니다. 또한 임시정부 수립 초기에는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으나 내부 세력들 간의 화합을 위해 고사했으며 이후 임시정부가 내부적으로 대립될 때 통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습니다. 외무총장 김규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시기에는 파리 강화회 참석을 위해 한국 대표단장으로서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최재형 러시아식 이름은 최표트르 세면오비치는 함경도에서 출생한 후 10살 때부터 러시아에 정착하여 군수업으로 굴을 쌓아 안중근을 비롯한 단지동맹을 후원하는 등 러시아 지역으로 건너온 독립운동가 및 단체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한 인물입니다. 이동희는 한성무관학교 졸업 후 여러 학교들을 설립하는 등 애국계몽운동에 힘썼으며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이상설 신채호 등과 함께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는 독립운동에 사회주의를 접목하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 후에는 독립군 양성에 힘썼습니다. 법무총장 이시영은 이항복의 후손으로 우당 이회영의 6 형제 중 5째로 신흥무관학교 설립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광복 후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신서구는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첫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발언한 인물로 1924년 조선일보를 인수하였으며 광복 후 중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무렵 국내외 다른 곳에서도 3.1 독립만세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자 임시정부 격 단체들을 설립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국내 한성서울에서는 1919년 4월 23일 한성정부를 수립했으며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를 설립했습니다. 한성 정부는 24인의 13도 대표자들이 모여 13도 대표 국민대회를 통해 국민대회 취지서와 임시정부 선포문을 발표함으로써 수립되었습니다. 한성 정부는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집정관총제 제도를 채택했으며 내각은 7부7국제로 구성했습니다. 강요로는 집정관총제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내무총장 이동령, 외무총장 박용만, 국무총장 노백민, 재무총장 이시영, 법무총장 신규식, 학무총장 김규식, 교통총장 문창범, 노동국 총판 안창호, 참모부 총장 유동열 등을 선출했습니다. 대한국민의회는 기미독립선언에 앞서 발표된 최초의 독립선언인 무오독립선언, 연서자 39인 중 몇 분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 연해주에서 설립한 임시정부 성격의 단체로 설립 및 간부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한성정부와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이외에도 대한민간정부, 신한민국 임시정부, 고려임시정부, 임시대한공화정부 등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이외의 네 곳은 누가 추진한 것인지, 어떻게 수립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다만 전단으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다른 곳에 각각 다른 이름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성정부 러시아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간의 통합을 추진하여 마침내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1차 개헌 형식을 거쳐 한성정부와 대한국민의회는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최초의 대통령 중심제가 채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는 상해 임시정부의 국호 대한민국을 그대로 계승하고 조직과 강요 구성은 한성정부가 13도 대표 국민대회라는 국민적 절차에 의해 강요를 임명하여 정통성에 대한 명분이 있었으며 러시아 연해주 국민대표회의의 대표격인 이동희가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통합정부에서 러시아 연해주 동포들의 의사가 수월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한성정부의 조직과 강요 구성을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될 무렵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하는 김구가 내무총장 안창호를 찾아와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청하였고 이에 안창호는 김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의 경무국장으로 청거했습니다. 그러자 김구는 자신의 학식이 낮음을 이유로 경무국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하였으나 안창호는 거절하면 젊은 사람들 아래에서 일하기 싫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김구는 안창호의 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1919년 9월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 경무국장에 취임하여 정보 및 감찰, 경찰 업무를 담당하며 일제의 밀정 검거 활동도 진행하였고 동시에 재판소가 없는 임시정부에서 재판장으로 재판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후 안타깝게도 많은 갈등과 분철이 일어나며 힘겨운 생활들을 이어나가게 되지만 10여 년간의 시련들을 꿋꿋이 이겨내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그 법통이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헌신하셨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억해야 합니다.